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심장박동을 정상화하도록 가슴 부위에 전기 충격을 주는 응급장비입니다. 최초 발견자가 됐을 경우에 살릴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을 포함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는 2,700여 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응급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그래요. 자동 제세동기의 설치 여부를 알고 있어도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위급할 때 사용하라는 말뿐 기기를 꺼내는 방법이 설명돼 있지 않아 잠금 장치를 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활용법을 몰라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치구 통해서도 하고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런 데 위탁 조사도 하고 뭐 이동식 교육 차량도 있고 그래서 심폐소생 교육할 때 같이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마련 중이고요. 위급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 제세동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응급 의료 장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